안녕하세요. 게임 코딩입니다. 오늘은 게임 코딩 시작하기 조건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건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A가 B면 무엇을 해라. 이렇게 하니까 컴퓨터에게 어떤 지시를 할때 지시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런 상황일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런 조건일 때는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컴퓨터에게 저희가 지시를 하거나 요청을 할때그 요청에 대한 조건문이 맞을 경우 그거에 대한 응답을 받기 때문에 이 조건문 없이는 어떤 그 요청을 하거나 지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뭐 소통할 때도 뭐 네가 몇 시에 그곳에 있다면 무엇을 가져다 줘.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에 맞는 상황일 경우엔 어떤 걸 한다는 이런 대화를 하듯이 이 컴퓨터에게도 요청을 할 때, 아, 뭐 이런 값을 넣어서 이런 값이 나오면 그 계산된 값을 이럴 때 나에게 줘. 이런 조건에 맞는 프로그램 코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문 형태를 이용해서 그런 제약 조건을 코딩하고 그에 맞는 결과값을 반환받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코드를 한번 구현해 볼까요? 그래서 조건문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if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조건문이냐면 어떤 것이 그 조건문이 맞을 경우는 이걸 실행해라. 뭐 이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이거라면 이거를 실행해라. 이런 의미인데, 사용하는 방식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조건문을 시작하는 처음 시작은 if라는 요 키워드. 이건 프로그래밍의 약속이니까요. 이건 어떤 프로그램에도 다 이렇게 조건문을 구현하기 전에는 요 조건을 쓰기 때문에 요걸 선언을 하고, 그러니까 if라고 선언한 순간, 아, 요 뒤에 오는 문구에 따라서 어떤 조건을 요청하는구나, 이렇게 컴퓨터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게 될 코드에 키워드를 if라고 넣고 가로를 쳐주고, 가로 안에 내가 원하는 조건의 식을 넣으면 그 값이 참이면, 그러니까 그 값이 맞으면 그 조건에 걸맞게 되면 그 조건이면 요 가로 뒤에 있는 내용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구문 조건은 이렇고요. 이제 요 안에다 어떤 값을 넣으면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0. 원래 이렇게 프로그램은 하진 않는데 대신 조건문에서는 뭐가 뭐면이라는 걸할때이 는을 두 개를 씁니다. 그러니까 A면 B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A면 B. 그러니까 이렇게 썼다는 건 A와 B가 같다 이거거든요. 이렇게 같을 경우 A와 B가 같다면 같은 게 옳을 경우, 참일 경우, 아니면 틀릴 경우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if라고 선언을 하고 괄호를 열고 그 안에 내용이 맞을 경우는 요 뒤에 큰 대괄호 안에 있는 부분이 실행이 된다. 그러면 구현을 해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조건문 맞음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그러니까 요즘 A, B 이렇게 선언하면 지금 모르니까 그러면 변수를 하나 선언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으니까 A는 10이고 B는 20이다. B도 10이다. 그러니까 A와 B가 10이다. 그러면 조선문이 아니죠.
조건문. 그러니까 조건문 이게 맞음. 좀 이렇게 보시면 A는 10, A란 변수를 선언하고 그 값을 10으로 세팅하고 B란 변수를 선언하고 10으로 세팅하고 그러니까 조건문을 체킹하는데 조건문을 구현하는데 요 A 선언은 A 값, A 값과 B 값이 이게 같다는 뜻입니다. 같으면 지금 A 값이 10이고 B 값이 10이고 그럼 둘이 10인 게 같은 게 맞죠? 그럼 요거니까 같으면 요 대괄호 요 안에 있는 걸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게 B가 20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쭉 읽다가 조건문이구나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 이제 읽어가다가 조건문이 도달했을 때 A가 10, B가 20 둘이 같니? 라고 요 조건을 봤는데 둘이 같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요 가로 안에 있는 거를 실행 안 하고 요 아래 바로 여기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 또 이제 쭉 다른 구문들을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럴 경우는 요 if문과 한 쌍을 이뤄서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키워드가 else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바로 구문 다음에 이렇게 else라고 선언해주면 요 위에 if문이 아닐 경우는 요 아래에 있는 부분을 실행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한 쌍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것이 아닐 경우는 요 아래 부분을 실행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여기가 틀림 같지 않음 이렇게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 지금 같은 경우는 A와 B가 같지가 않으니까 여기 구문을 실행 못하고 그냥 내려왔는데 else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else 키워드가 있으면 이 if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한 쌍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if문을 선언해서 어떤 걸 구현하고 그냥 거기서 끝내던가 아니면 if문 다음에 else를 써서 이렇게 구현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없이 이렇게 하면 무엇에가 아닐 경우라는 뜻이지 이러면서 오류가 납니다. 그러니까 실행 이건 꼭 if문과 한 쌍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필요가 없을 경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if문에서 이게 같을 경우만 요것만 실행하고 나는 뭐 그냥 끝내겠다 그러면 이렇게 if문 하나만 쓰면 되고 여기 했을 때 아니면 그럼 대신에 다른 요런 어떤 다른 걸 실행해야 된다 할 때는 if문과 한 쌍으로 이렇게 한 쌍이 돼서 한 패키지로 코드가 구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맞을 경우는 이게 실행되고 요게 틀릴 경우는 여기가 실행이 안 되고 요 아래가 실행되고 이렇게 내려오게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다시 요거를 맞게 해볼까요? 맞게 되면 그래서 둘이 값이 맞아. 요 값이 충족을 했으니까 요 안에 있는 게 실행이 되고 내려와서 else는 요 위에 부분이 틀렸을 경우 아닐 경우만 요 else 부분이 실행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건너뛰고 요 아래부터 다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if 조건은 가장 많이 쓰는 조건문입니다. 코딩에서 어떤 프로그램 코드에서도 또 있는 그 명령문이기 때문에 이 if문은 아마 수없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요 안에 있는 그러니까 요 형태는 똑같지만 요 안에 들어가는 형식은 이렇게 간단할 수도 있는데 뭐 어떤 복잡한 값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함수가 요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체크하는 거는 오직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결과값이 맞는지 틀린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뭐 같음도 쓸 수 있는데 뭐 크다 작다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크거나 같다 뭐 작거나 같다 아니면 이렇게 하고 같지 않을 경우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조건 비교문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수학에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요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요 둘이 같지 않으면 여기가 실행 그러니까 같지 않으면이 참인 거죠. 요 상태 if에 요 A와 B가 아까는 요거는 같으면이고 요렇게 표현을 해주면 A와 B가 같지 않으면 여기를 실행해라 이렇게 되는 조건문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무조건 참일 경우는 요 안에 있는 걸 구동하고
그 값이 틀리 거짓일 경우는 이 아래 else 부분을 실행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작 크게도 할 수 있습니까? A와 B가 크거나 같을 경우 뭐 이러니까 좀 크거나 같다는 거는 이게 큰 것도 참이고 두 값이 같을 경우도 참이고 이게 두 가지 조건이 참인 경우가 발생하죠. 그래서 딱 이렇게 입력을 하면 여기가 실행되는 겁니다. 왜냐면 큰 것도 맞는 거고 크거나 아니면 요 두 값이 같을 경우도 맞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게 실행되고 그럼 예를 들어서 그냥 크다 A가 B보다 크다 그러니까 같지 크진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요 밑에 부분 그러니까 거짓이 돼서 밑에가 실행되지만 이렇게 해서 같아까지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까지 하면 크거나 같거나 이게 두 가지 조건까지 이렇게 해서 실행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또 조합을 해서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AND라는 게 있고 AND라는 게 있는데 요 크거나 같다를 이렇게 풀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쓰는 방법은 이렇게 쓰면 두 가지 요 조건문이 다 맞을 때 그러니까 이걸 중복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를 계속 많이 넣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조건문들을 여기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안에 가로 안에 있는 건 참인지 거짓인지 그게 중요한 거지 뭐 어떤 요 한 개의 그 비교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 복수의 조건도 넣을 수도 있고 한 개의 조건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들을 조합해서 이런 키워드를 조합하면 조건문을 여러 개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떤 거냐면 이 앞에 조건문하고 뒤에 조건문하고 둘 다 같을 경우 그러니까 참일 경우 그러니까 이 앞에 조건문은 맞는데 아 지금 10이니까 앞에 조건문은 거짓이죠. 그리고 요 뒤에 거면 참이죠. 그럼 요 두 개가 둘 다 참이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요 앞은 거짓이고 뒤는 참이면 이 구문 자체가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실행이 안 되고 else 부분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암기라거나 뭐 진짜 수학처럼 공부라 그런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자주 쓰다 보면 익혀지는 부분이라 그냥 아 이런 조건문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명령어를 요청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받는구나. 그러니까 코드를 제어할 때 사용하는 키워드가 if, else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 게임 특히 게임 코딩을 할 때는 뭐 게임 코딩할 때는 조건문이 엄청 많죠. 뭐 적이 앞에서 나타날 경우, 뭐 적이 날 때렸을 경우, 적과 내가 충돌했을 경우, 그러니까 게임은 어찌 보면 조건문이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게임에서 모든 상황이 다 그 비교 대상이고 어떤 조건에 대한 결과니까요. 그래서 게임에서는 이 부분을 더 많이 쓰게 될 테니까 게임을 개발해 보면서 이 조건문을 이제 이게 조금 이게 선언이나 구현은 심플한데 이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다양하고 또 이게 조금 개성적으로도 쓸 수 있고 또 깔끔하게 쓸 수도 있고 복잡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많이 이제 조건문을 사용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그 조건문을 한눈에 그러니까 일상 대화하듯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될 정도로 이제 많이 보시면 이해 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조건문 if, else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